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오늘 1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 종교와 의례, 예? 세리머니 의례, 그 다음에 힌두교와 푸자라고 하는 의례지요. 의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그 힌두교에서 어떤 행하는 의식이죠, 의식. 그리고 밑에는 이제 축제. 모든 종교에는 의례가 있습니다. 의례, 의례가 있죠. 의례, 의례라고 그러죠. 의례. 영어로는 이제 리투얼이라고 그러는데, 리투얼. 의례는 한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립요소가 되죠. 힌두교에서는 이제 푸자라고 해서 예배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푸자라고 해서. 뭐 힌두교에 보면은 그런 푸자가 많습니다. 힌두교에서 모든 종교적 의식으로서의 신을 향해 거행하는 일체의 숭배적 종교 의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푸자라고 하는 것은, 의례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다 바치는 하나의 그 행위예요. 그게 인도에 가서 보면 인도인들에게 푸자는 하나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다름없습니다. 푸자가 많습니다. 가정이나 만디르, 만디르는 힌두교 사원을 만디르라고 그러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푸자가 행해지고 있죠. 의례가. 인도의 힌두교 신봉자들은 신상이나 성화를 모셔놓고 어떤 그 상이나 신상이나 그림 모셔놓고 향을 피우고 공물을 바치면서 만뜨라 진언, 옴 마니 바미 오미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진언, 기도와 같은 간단한 의식을 행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힌두 의례는 매우 개인적이면서 엄격한 형식이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인도의 힌두 교도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정이나 마을에서 의식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힌두교 사원이나 일부 부유층 가정에서는 전문 브라만이 의례를 주관하여 푸자를 거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힌두 교도들, 신자들은 집에서 그냥 알아서, 자기 알아서 자유롭게 뭐 이렇게 뭐 중얼거린다든지 뭐 의식을 행하지만은, 이제 힌두교 사원 있잖아요. 큰 사원이나 또 이제 부잣집에서는 전문가, 예? 브라만. 브라만이라는 건 이제 그 사제지요, 사제. 승려지, 승려. 힌두교 승려. 예?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의례를 주관하게 한다, 이 말이. 인도 힌두교도들은 보통 가정에서 하루에 한 번 이상 푸자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끔씩 인근 만디르를 방문하여 사원을 방문해서 이제 푸자를 드리기도 하고, 명절이나 축제 때도 푸자 예배는 매우 기본적인 행사로서 치러지고, 결혼과 같은 특별한 날에도 거행됩니다. 갠지스강 등에서 행해지는 목욕 의례에서도 푸자가 동반됩니다. 갠지스강에서 이제 모든 제업을 시쳐내고 하는 그런, 거기에도 이런 또 의례가 있는 거예요. 푸자는 예배라고 그랬죠. 예배는 신에게 숭배 행위를 함으로써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데, 현생과 내생에서 더 큰 복을 받고 나아가 궁극적인 해탈에 도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요가나 명상과 같은 자력신앙 형태가 아니라 신을 통해 구원을 받는 타력신앙의 일종으로서 박티신앙의 실천 형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수행에는 두 가지가 있죠.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거든요. 불교는 이제 자력이 강하고, 불교에도 이제 자력 타력이 있는데, 참선을 한다든지 무슨 경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자력 수행이고, 그 다음에 절에 가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제 어디 부처님께 빌고 또 이런 것은 이제 타력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힌두교도 마찬가지. 힌두교는 더 강하지, 타력 신앙이.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뭐냐, 요가나 어떤 그 명상은 자력 신앙이지만은 이런 푸자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일종의
타력신앙이, 타력신앙. 신에게 뭔가 이렇게 바치고 함으로써 복을 받고, 또 이제 또 내생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신앙적인 이제 차원이 되겠죠. 인도인들에게 푸자는 아침에 하나 이상의 신들에게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손님을 영접하고 명예롭게 대접하거나 영적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의식입니다. 신에게 뭐 빛, 꽃, 물 또는 음식을 신에게 바치는 푸자는 힌두교의 필수 의식이죠. 또 푸자, 기도, 예배 의식은 힌두교만이 아닌 불교나 자이나교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행해지는 푸자는 가정에서나 사원에서 일상적인 간단한 푸자도 있지만 누르가 푸자와 락시미 푸자는 대규모 이벤트성 축제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푸자는 모든 인도인들에게 일종의 일상적인 삶의 행위이며 동시에 종교적인 신앙행위입니다. 이 밑에 보면 여기 이제 힌두교 푸자 축제면서 이것이 하나의 그 의식이거든요. 인도는 1년 내내 대규모 축제가 잠시도 멈추지 않는 종교 축제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개는 하루 이틀 열리기도 하지만 어떤 축제는 9박 10일 동안 열리는 나바 나트리 축제도 있고 인도의 축제는 애초에는 특정한 종교를 지향하지 않았겠지만 푸자 의식으로서 축제는 베다 시대부터 이제 있어왔다.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인도인들은 역사에 무신경하면서도 종교적인 문헌은 잘 보존하여 계승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힌두교 경전이나 의식에 관한 텍스트는 비교적 잘 재생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정치, 경제 이런 기록은 좀 약해도 이런 종교, 종교적인 문헌이나 이런 것은 아주 철저하게 그대로 잘 전승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 거의 모든 힌두교 과정에서 대부분 여자들은 매일 그들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차에서는 가네샤, 그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인간의 몸에 코끼리 머리를 쥔 모습을 한 신으로 또 라마야나 등의 등장 채식주의 신에 대한 찬가를 부르고 또 가게 주인은 락슈미 여신의 그림을 꽃과 향으로 이제 장식을 합니다. 이 활발한 일상의 종교성과 함께 의식, 축제, 순례는 인도인들의 라이프 사이클로서 어떤 그 생활 리듬, 종교 의식이나 행사가 대부분이죠. 이처럼 인도인의 종교적 삶에는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과 함께합니다. 종교적 관점에 따라서 보고 생각하는 초점이 다를 수 있지만 인도인들의 일상은 푸자를 따라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힌두교와 불교가 다루는 것이 이제 힌두교는 신을 믿잖아요. 신을 믿고 이제 신에게 또 이렇게 숭배하고 축복을 받고 내생을 믿고 범하 일리라고 그러지 범하. 저 하늘에 그 범과 내가 같다. 그렇지만 불교는 무아예요, 무아. 무아사상. 그런 걸 인정하지 않아요, 무아사상. 거기서 이제 불교와 힌두교가 갈라진 건데, 어쨌든 힌두교에는 이런 축제가 많고, 이런 푸자가 많고, 이런 의식이 많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또 불교대로, 이제 불교 또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있지만은, 어쨌든 힌두교에는 이런 그 의례가 많다. 푸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조건 이상하게 뭐 우리 종교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뭐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이해하고 힌두 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철학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런 문화는 또 구경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하고 오픈 마인드로 이런 것을 이제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승불교 후기 대승불교 힌두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는 또 푸자가 많아요.
같은 우리 불교지만은 또 좀 다릅니다. 티베트 불교의 그런 것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인도 종교와 불교의 이야기 오늘 18번째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